오토바이 왔는데. 맞아, 택시 시험을 나도 타고 있어. 주소는? 이거? 아니. 이거 나 해보도. 아니. 아무로 갔던데. 아, 거기 바로 옆이다. 걸어가면 되지. 걸어가면 되지. 내일 운동 2시로 잡았거든? 그러니까 3시 안에 끝나니까 4XR 갈 수 있게 3시에 바로 출발. 나 가서 해야 돼. 아, 숙제 있어. 술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몇 층이에요? 5층인데 이거 무조건 3층으로 가야 돼. 층수가 안 돌려. 그럼 3층으로 가서 5층으로 걸어 올라가야 돼? 아니, 저 앞에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아. 내려서 그 영업해요? 에스컬레이터? 네, 그 영화관 건물 있는 데 있어가지고. 체계대회요? 어, 롤드코 지겠는데? 롤드코 해라. 어디랑 어디? 그래, 알겠어. 어디랑 그래, 대충. 사장님, 내가 봤을 때 배급배급은 다 잘하는 거 같은데 공부 잘해요? 공부도 못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있으니까 잘해. 그래도 축구도 잘하잖아. 어, 이거 지게로 좀. 어, 좀 어딘지 올라가야 돼? 안녕하세요. 어디로? 와. 와, 죽겠다, 죽어. 아. 아, 위는 아니고 너무 다리가 저려 가지고. 너 한 골도 못 넣었지? 한 골 넣었지. 한 골 넣었나? 헤클라파이 고마워. 집이 같이 강남이니까 같이 넘어가려고요. 어. 들어가지. 어. 너 저번에 살 때 거기 살지? 네. 대형님 그 오셨어요. 영화. 뭐야, 이게 영화관인가? 뭐야? 아, 또 이 길 헤매기 진짜 싫은데. 물어보죠. 그래, 물어가자. 와, 여기 용산은 한번 헷갈리면. 아, 인호랑 우선 가고, 영민이랑 저기 뭐야, 홍이랑 그 차돈님은 오기로 했어요. 밥 먹으러. 꼭지 뭐야? 아, 배고프다. 기훈이는 집으로 갔지, 인천. 인천, 기훈이는 인천 갔어. 기훈이는 가연이랑 먹어야지. 아, 배그 쪽도 다 갔어요. 근데 얘 너무 많이 하니까 막판에 약간 집중력 빠지더라. 우리 저희도 이렇게 끝나면은 역캠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형님? 역캠? 역캠 좋긴 한데. 형이 진짜 없나 보네요. 없어, 진짜 없어. 나 진짜 없어. 우리 해주 차장, 어. 네, 아프리카 보라 남캠 투탑. 모였습니다. 또 끼리끼리니까. 아, 너무 힘들다.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어떠려고 이렇게 체력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아, 골키퍼 잘하기는 씨, 골만 겁내 먹었지. 근데 너무 막 불강력적인 게 많아서 너무 빡셌어. 아, 뭐 역캠 뭐 여러분들 뭐 방제 뭐 해갖고 뭐 누구 오라고 하면 다 오지 뭐. 안 하니까 그러지 요즘에 이제 또. 맞아. 형님 며칠 전에 그거 하셨던데? 뭐? 훈도포차? 어네? 아, 그거? 인천 사돌린 거? 아니야, 그거 그냥 BJ들 아니야. 그냥 지인들.
깨박이는 그새 그 소원이랑 뭐 하러 간 거야? 다행이다. 주차장 잘 찾았다. 아유 안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안 뛰었으면 모르는데 체력이 이 지랄인데 불러가지고 텐션도 존나 떨어지고, 걔네 그래도 왔는데 뭐 방송도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누구야? 여자들 뭐 또 여자 얘기하는 거지. 숨차 숨차. 여기 있는 제가 차 가지고 온게. 어. 그게 그거잖아. 바로 앞인데 뭘. 그래. 나 앉아있기도 뭐. 하늘 뽑으셨어요? 어. 샀어. 원래 아니었잖아요, 맞죠? 어. 다른 거였는데. 샀어. 아이고 VVIP님 감사합니다. 89,400. 아, 저 그 사람이다. 네, 맞아요. 엊그저께 너랑 네. 그 할 때. 아이고 동생 안녕. 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형 방송 놀러 오라고. 아, 놀러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 고마워. 해서 이제 가. 예? 채영이 예우님이 별풍선 춘기를 선물했어. 아, 채영아 고마워. 아, 채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47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아, 농담 농담. 잘한대 뽑았습니다. 어우, 이동할 때 좋습니다. 아, 빛입니다. 문, 이거 문, 씨, 원래 이거 하면 열리는 거 아니야, 원래? 자동으로 열리는 거. 씨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열려? 와이씨!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니 새 차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 된다. 아니 근데 이게 밖에서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열려야 되는데. 아씨 기분 나쁘네. 새 차인데. 아이고.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닫히는 것도 되네. 다치는 건 돼? 어우 쓰시 냄새 난다. 그럼 배 타셔야죠. 해야지. 편하게 가자. 네. 뭐야. 켜줬어. 둘이서 무슨 컨텐츠 하냐고요? 먹방이요. 그럼 최고예요. 요즘 트렌드한 컨텐츠 먹방. 조시 3분 인호님이 별풍선. 아이고 우리 조시 인호님 또 100강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못난 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뭘 챙겨줘요. 얘가 나 챙겨주는 거지. 내 방송으로 열었잖아. 생겼을 때 다 남자들끼리 조져야지. 너 오늘 실방 안 하냐고 물어본다. 아 못할 것 같은데. 모델 너무 힘들어서. 모델. 그래서 최대한 이걸 오래 해야지. 최대한 튜닝은 해야지요.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예요 이거? 6,500이었나 써도. 응? 인호가 풍선을 많이 받으니 내가 챙기는 거야? 에이. 나를 그렇게. 아 근데 아직 그 부고가 안 왔어. 장례식장 나도 가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아는 형님 아버님 때문에. 근데 안 왔어 아직. 아, 요즘 눈여겨오는 BJ 있냐고? 근데 타 플랫폼이야. 있는데 아까도 계속 보다 들켰다. 시원해서 좋더라. 취향 많이 바뀌셨네 형님. 뭔가 좀 하드해졌어. 아, 좀 신입 역행들이 좀 우르르 나왔으면 좋겠다. 없어, 다 그 밥이 그 나물이야. 진짜로. 어. 고였어요, 고였어. 너무 고였어. 아, 영민이다. 영민아, 나 인호랑 지금 방송. 인호 지금 거기 멤버 누구 있어요? 인호랑 나. 아, 그래 지금 뭐 애들 봉준이랑 애들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규도 갈 거냐? 민규도 온대요, 형님. 좋다, 그래. 네, 형님 시켜놓으세요. 그 제가 낼게요. 아니야. 뭐야, 형이 내야지. 아니, 형님 갈게요, 아무튼. 네. 봉준이가 그 봉준이. 조봉준. 조봉준. 야, 살다 영민이한테 얻어먹는 날이 온 거야? 아, 형님 아까 그 해설 보는 거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형님. 아이, 괜찮아. 아이고, 또 동생 고맙네. 매니저 받아서. 아이, 고생이, 뭐 고생이야. 오늘 경기력 진짜 최악이었는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경기력 최악이라니까. 선수인 줄. 아, 저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제 경기력이 화났어요. 야, 호빠 할 때 그 정빠 있잖아. 네. 정빠가 뭐 해주는 말이냐? 정식 호스트빠. 아, 정식 호스트바? 그거 말고 그냥 있는 거는 뭔바야? 퍼블릭. 아, 그걸 퍼블릭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제가 노도 출신인 것 같네요. 강남에 살면 모든 이 정도는 다 기본으로 알죠. 그걸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야? 퍼블릭. 세 단계가 있죠. 정빠, 퍼블릭, 그 노도. 그 노래방? 네, 단계가 1단계, 2단계. 정빠가 가장 높은 곳. 룸으로 치면 이제 템프로 1% 요런 데가 이제. 그쵸. 정빠. 아, 여자로, 아, 그, 룸 따지면 템프로 점오, 가라오케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전문가네. 그러네. 나 궁금했어. 정빠 하는데, 뭐해 주님 말일까? 정식 호스트빠? 근데 이거는 그 비스비 보이지만 봐도 나와요. 아, 그래? 영화야, 내가 진짜 노노라서 그런 게 아니라. 디프리 일단 저랑 최근형 가고 여기서 보라 BJ분들 오실 것 같고 근데 얘기 들으니까 민교랑 그 로이조 올 것 같아요. 몇 명, 롤 BJ 몇 명 오실 것 같은데? 아빠 방까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커맨더 지코 형님. 아빠 방?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득점 했잖아, 얘들아. 구독티는. 까먹었어. 괜찮아. 나도 까먹었어. 괜찮아. 다음에 갖고 있어. 까먹어. 들어가겠다. 그거 왜 만든 거냐? 예? 지금 왜 만든 거야? 구독자분들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구독자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 아프리카. 나 진짜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와, 보여, 이거 들어온 거 이거? 이거 소금이잖아요, 맞죠? 소금. 땀 흘리면. 진짜 극혐이다. 와, 최악이다, 최악. 아, 진짜 더럽다, 진짜. 우승은 스타팀이었어, 스타팀. 스타팀은 따로 그, 막 하겠지? 영민이가 고기 사준다네. 좋지. 우성이 있었으면 재밌었겠지. 그렇지. 근데 형님도 매번 이렇게 참가하시네요, 풋살. 그래도 영민이는 형 많이 도와주었잖아. 근데 영민이 콘텐츠에 형을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딱히 안 부른다기보다 애가 좀 그 불편해하지, 어려워하잖아. 멸치쇼에 날 부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나와주는 거. 나 짭꿍꽃도 많이 나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나는 동생도 부르면 다 나간다. 너도 좀 짜서 불러. 뭐라도 불러. 아, 네. 형 거부하는 거 없어. 두탕 뛰더라도 해. 네, 알겠습니다. 아, 좋지, 아직. 다 왔어요. 학교 백화점 갈 것 같은데, 머리 잘라야겠다. 아이고야. 골 많이 내줬죠, 오늘. 오늘 모르겠어.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아니 힘들더라고 진짜 오랜만에 뛰니까. 어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루미노스님 어서오세요. 그
그쵸. 그 다 카테고리별로 다 흩어졌어요. 보라는 보라, 뭐 롤은 롤, 스타는 스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무득점이야. 골 넣었다니까. 보이는 라디오. 담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 같은데? 술 때문에. 술 일주일에 몇 번 먹냐? 저 못해도 두세 번은 먹죠. 야, 술 두세 번. 근데 너는 끝까지 달리는 스타일은 아니던데? 뭐 이렇게 적당히 먹다가 좀 취하면 집에 가던데, 늘. 네, 맞아요. 너랑 끝까지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죽을 것 같아, 저는. 술이 취하면은. 그냥 죽을 것 같아. 부산에는 어우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깔끔한 거 아닌가요? 끝까지 막 남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근데 끝까지 파들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BJ로 따지면 누구 있어요? 끝까지 파. 박준규. 준규? 박준규 좀 끝까지 못 잡아. 세아가 완전 끝까지 파. 아, 세아. 세아는 무조건 그냥. 끝까지 가. 걔 오늘 연락 왔었어, 오후 1시에. 그래갖고 나는, 야, 이거 날 새고 술 먹은 것만 이러고. 준규는, 준규도 끝까지긴 한데, 초반에 확 달리는 스타일. 근데 세아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그냥. 죽든 말든 계속 먹는 스타일. 죽을 때까지 세아. 야, 야, 요즘은 럼 많이 해. 왜냐면, 예전에는 끝까지 챙겼어. 막 사람도 챙기고, 취안에 있으면 대리해서 보내고, 택시 태워서 보내고, 그랬는데, 술값도 계산하고, 다음날, 기억을 못 하더라고, 다. 그래가지고, 아, 있어봤자 좋을 게 없구나. 그렇다고 무슨 뭐 상 받는 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그렇다고 뭐, 나 한 번 뭐, 여자가 뭐, 아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안 해. 튀어. 튀면, 튈 때만 서운해 한다? 근데, 어차피 걔네끼리 술 먹고 까먹어. 맞아. 어. 진짜 맞아. 다음날, 어제 왜 먼저 갔어요? 서운해 하는 거 없어. 그냥. 갈 때만 아 가지마 막 이러다가 가잖아. 그럼 또 지네끼리 또 놀아. 맞아. 그래서 난 튀는 거야. 술 먹고 집에 가면 할 거 많아. 뭐 하시는데요? 알베스. 뭘 하지 마. 마음에 드는 여자 없으면 튀기. 아 근데 마음에 드는 여자 있어도 튀던데 나는 이제는. 맞죠. 나이 먹으니까 그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걔도 나한테 막 호감을 보여. 네. 그럼 뭐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 게임이 오늘 결론 난 게임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연락처만 알아내면 심지어 당일날 안 알아내도 예를 들면 내 친구의 친구야 그 여자가. 네.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다음날.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거 잘만 하면 오늘 게임 끝나겠는데 이러면은. 그러면 나 진짜 눈에 불 켜지. 진짜 그때부터는 드럼통에 술 줘봐. 진짜 동태몸처럼 먹고 진짜 전쟁 내지, 전쟁. 맞아. 그치, 그치. 공지사항부터 쓰지. 몸이 안 좋네요. 새벽인데 감기 기운이. 내일은 휴방해야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진짜. 그건 맞지, 진짜. 아, 근데 없다. 그런 감정이. 점점 없어진다. 전투력이 없어요. 해적단은 왜 티플이 안 가? 해적단은 해적단끼리 갖고 아까 보니까 뭐 또 방송하러 간대. 그래가지고. 이누야 좀 쉴래? 저 안 자요. 나 세팅창 보고 있는데. 뭘 손을 잡아, 뭐, 이씨. 개이불이야. 어이구 우리 K 아자아자 100개 고맙습니다. K 아직 방송 전이가 9,47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고마워요. K 오늘 방송 전이가 K가 요즘에 딱 열한 새끼니까 코트는 24시간 하고 있을 것 같고. 아 성공했다. 인호도 섭외하고 진짜 인사. 에이 그게 어딨어요 형님. 항상 그 최근 형님이 다 챙겨주셨는데. 좋은데 한번 가자, 인호야. 끊었다면서요?
아니 새로운 세상을 또 발견했어. 아, 그래. 저야 뭐 좋죠. 형 그래도 이번 체육 대회 가시는 거예요? 나요? 아 형님은 뭐 안 가고 싶어도 가야죠. 저는 제 의견은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게 가야지. 그게 난 나한테 개이득인 것 같아. 알았죠? 키스를 왜 갈려? 그래가지고 그날 한 많게는 4명 정도를 내가 실장님. 네. 별론가? 다음날 애기 병원이. 아 맞네. 네. 씨발. 그럼 파토네? 아니지 뭘 파토야? 서울 넘어와서 해도 되잖아. 앤디 인호 VIP님이 별 2,000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VVIP 너무 고맙네. 삼겹살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여자야 남자야? 남자. 오 남자 의리 있네. 근데 그날 조짜가지고 한 3명 정도 컨택 딱 한 다음에 야 배고프지? 서울 넘어와서 밥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명분 있게 쫙 한번 먹어주고 좋지 그러면. 옛날에 밤새 술 먹는 것도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체육대회에서 뭔가 요즘에는 내실을 다지게 돼. 인호야 그런 거 있지. 맞아요. 난 요즘에 콘텐츠 없는 날이 제일 좋더라. 왜요? 그냥 무콘텐츠로 그냥 노가리 까다가 밥 먹고 그러다가 네. 뭐 시청자분들이 미션 주면은 그냥 네. 그런 거 하고 네. 그런 게 재밌던데? 텐션도 부담도 없이. 고맙습니다 한 개. 괜히 막 특유의 형은 그게 있어. 콘텐츠를 짜잖아? 네. 그럼 그 2시간, 3시간 콘텐츠 할 때 빡 하거든. 왜요? 그러니까 끝나면 아 방종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콘텐츠 안 하는 날이 좋아. 텐션 있게 딱 시작해서 노가리 까고. 그렇죠. 콘텐츠에다 풍도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아 콘텐츠는 풍 안 터져. 절대 안 터지지. 왜냐면 풍이라는 것 자체가 이꼬르 리액션이잖아. 맞아. 근데 내가 뭐 콘텐츠 할 때 리액션 하나. 체육대회 때 맞아요. BJ 350명. 이번에? 어. 신청만 500명 넘게 했대. 어? 나 명단 난 다 봤는데. K 가요? 그거는 운영자가 얘기하지 말랬어. 누구 공부하는 거. 아니 이번 체육대회 사람들이 BJ 엄청 없던데.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없던 데는 이제 좀 아담아? 메이저?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없지 않았어요? 형 안 오셨나 이번에? 뭐 신비한 체육대회? 1비 체육대회 말고. 그 전에 올해 또 체육대회 아 그거는 운영자랑 섞여서 한 거고 이번에 완전 BJ 체육대회잖아. 아... BJ만 오잖아. 아 그래요? 그때는 운영자들이 함께 하니까 운영자가 아프리카 운영자만 4,500만 아니 운영자가 더 많았어. 그때. 당연하지. 어 2조다. 어 2조야 움직이는 중이야. 어 그 롤팀 그 합류 됩니까? 나 영민이한테 얘기 들었어. 아 되는 게 뭐 가려고요. 어 그래. 야 뭘 나한테 물어봐. 영민이가 쏜데. 아 그래요? 어 이거 부담되는 거 아닌가? 어? 부담되는 게 아닌가요? 아 몰라 근데 지가 소개때 BJ도 너무 고맙다고. 아 그럼 저 어 그래서 먼저 시켜놓고 있어라 그래서 형이 한우 좀 시켜놓으려고. 아하 봉준이 한우 좋아해? 아 한우 좋죠. 알았어 좀 이따 봐. 알겠습니다 형님. 어? 네. 야 이조도 옛날에 이런 거 회식 절대 참여 안 했었는데. 그쵸. 어 예전에 빨리 집에 가자마자 맞아 로이가 하면서 방송하는데 또 얘는 이제 나이 먹은 거야. 결혼해야 되니까. 어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하던데. 어, 신라 호텔에서 하는데. 그래도 너는 범프랑 인연이 없구나. 네, 저는 그 형님이랑 대화 한 번을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건 저는 아프리카를 처음 한 게 범프리카 형님이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저는 그 형님 팬이었어요. 그건 처음 듣네. 네, 먹방을 하길래 그거를 처음 봤어요, 제가. 아, 티셔츠 찝찝 왔네. 군인호가 구독자 갖고 왔으면 딱 좋았겠다. 그렇긴 하네. 근데 뭐 이렇게 좀 땀에 젖은 모습도 남성스럽고 좋은 거죠. 형 이번 형님이 또 MC 봐요? 로이즈 결혼식? 4회. 결혼식을 MC 본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다. 4회? 다 4회야. 그러고 뭐 4회 진짜 많이 봤다. BJ들 내가 결혼 많이 보냈다 진짜. 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형 언제쯤 하시려고요? 그래서 생각한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여자 나타나면 그게 몇 예상 그 몇 년 후인 것 같아요. 안 나타나면 안 하지. 어 진짜? 너는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렇죠. 저는 35에서 36쯤에 살 것 같은데. 나는 나타나면은 할 거야. 6개월이라도 사귀고 바로 할 거야. 오, 진짜? 응. 그게 맞죠, 여러분들. 나 이제 언제 결혼해도 안 이상한 나이지, 뭐. 하긴 그 형은 결혼하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어. 결혼해서 뭔가 그러니까 수익이 더 크지 못하더라도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하다못해 아 콘텐츠 뭐 하지에 대한 고민은 좀 줄잖아. 그쵸. 와이프랑 그러면서 아, 방송을 빌미로 여행도 좀 다니고. 맞지 맞지. 그게 또 콘텐츠니까. 쿤트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여자 글쎄요 저는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재미없을걸요. 여자가 오히려 너무 내조 잘하고 이러니까 부러울걸요 여러분들. 약간 나태 커플처럼? 거기도 여자가 좀 드세지. 어 그래요? 어, 나 같은 경우는 알지 이거 이거 알지? 아 예 어, 알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서 그거 아예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아 그래요? 욕심에 그러시라 할 텐데. 아 장난이에요. 아 나태도 내가 결혼식 사회봤구나. 진짜 사회 많이 봤다. 내가 미구미, 철구, 돌잔치부터 해가지고 아 옛날 마매형 나 그다음에 저기 리니지 많이 봤다 진짜. 잡혀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잡혀서 하는 척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그게 웃기니까. 어 페피니 형도 하고 나 결혼하면 사회? 허준이 형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해적단은 따로 할 거예요. 아 그나저나 뭉크문 형님이 7만개 쏘신다고 나한테 좌표 찍었었는데. 왜요? 갑자기 아 나 시원이랑 합방하는데 그러는 거야. 응. 최군님 최군님한테 큰 손은 몇 개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는 1000개만 싸도 큰 손이죠. 아 그런 거 말고 누적 분선 10만개입니까? 100만개입니까? 300만개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눈치 아 저 10만개만 싸줘도 큰 손이죠 이랬거든? 네.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최근씨한테 쏜 게 얼마죠? 3만개요. 7만개 쏘겠습니다. 아 근데 그 형님 거짓말 안 하신 분이잖아요. 어.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하, 100만개라고 할 걸 진짜 100만개라고 했으면 안 왔겠죠. 그렇다. 그게 10만개고 오겠지. 현실적으로 가야지. 아 뭉크뭉님 기다리고 있지.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딱 그날 하루 방송이 달라진다니까. 큰 손이 한 진짜 막 만 개 싸주면 맞아 맞아 그냥 입꼬리가 그냥 천장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 텐션도 놀라가지고 어. 다른 분들도 쏘게 되고 졸라 좋지. 여유롭게 되지. 나 방종하고 바로 나타난다고? 60km 신호 위반 과속. 야, 여기 선은 맞냐? 어디요? 여기? 아, 여기 그 퇴근 그거 뭐, 그 버스 좌석. 강남역이야? 네, 맞아요. 아, 다 왔네. 나도 옛날에 저기 줄 기다려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수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전에. 여자친구가 수원이어가지고, 수원사를 써서 나 스무 살 때 사당에서 수원 왔다 갔다 많이 했어. 아, 형 보러 갔어요, 직접? 그 수원 대학교 무슨 대학교지? 수원에 있는 대학교인데 뭐 아주대인가? 어쨌든 그 대학교 앞에서 알바했던 애인데 그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웃겨. 수원에 사는 친구 만나러 갔다 술 먹다가 바에 들어갔어. 근데 바인데 그냥 바텐더 바 말고 그런 모던 그러니까 그런 바 있지 마. 토크 바? 아니 그런 바 말고 그냥 남자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오는 바. 약간 웨스턴 바. 맥주 먹는 웨스턴 바 갔는데 알바인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난 진짜 빠꾸 없던 시절이거든. 네. 알바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그 끝나대? 1시 되니까 마감하대? 끝내 기다렸지 밑에서. 네. 옷 갈아입고 나오대? 가서 저기요 말 걸어서 존나 놀라지. 어 예 저 아까 어 손님 저 마음에 들어서 기다렸다고 연락처 좀 달라고. 나 그렇게 해서 만났었어. 오 진짜? 지금 이 왔구먼 절대 안 되지. 잘생겼을 시절 아니에요 형? 잘생겼다기보다 이제 덜 쪘을 때. 덜 무너졌을 때. 덜 쪘을 때. 잘 만났다. 근데 나는 참 그게 있어. 만났던 여자들이 네. 좀 팔자가 드센 애들이 많아. 팔자가 드센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나를 만나다가 갑자기 아파버린 애도 있고 네. 갑자기 하던 사업이 망해버리고 어... 갑자기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유흥적으로 빠져버리고. 어 진짜? 어. 나는 만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있었고 연락 연락 두절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나 옛날에 막 드라마 같은 거 있었잖아. 막 울어. 연락 두절됐던 여자친구인데 너 뭐야? 너 연락도 안 되고 울어. 계속 울어. 술 한 잔 사줘. 술 사주고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살았던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아 이런 얘기는 또 너무 사적 이건 또 방송에서 하는 거 그렇다 전 여자친구 파는 거 같아서 어쨌든 조금 이제 하자면 나 이제 네가 좋아할 만한 여자 아니니까 잊으라고. 근데 사실 속으로 이미 잊었었거든. 나는 안 기다렸는데 이제 걔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기다렸는 줄 알았나 봐. 손해보면 키로. 이미 잊고 딴 여자 만나고 다 할 거 다 했는데 근데 그때만큼은 딱 어떻게 잊어 내가. 그래서 가자기가 뭐 힘들대요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 딱 꽃뱀인데? 아! 아니 맞잖아요. 헤어졌는데 뭘 자기를 잊으래. 엑스 형수인데 무슨 소리야. 헤어졌는데 뭐 그 잊으라고 하는 건 그건 감성팔이밖에 더 됩니까 형님 솔직히 말해서. 체류주 검은색 하트 크흠님이 11개를 선물했습니다. 체류주 검은색 하트 크흠님이 89,48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보성이 마려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인호는 한 번도 여자한테 고백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재수없어 보이고. 아니 용기 없는 새끼. 원래 고백은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아니죠. 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안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한 번도 살면서 여자한테 아쉬운 적이 없었어? 아 있었죠 당연히. 근데 왜 고백하지 않았어? 안 해도 알아서 할 것 같아서. 아 씨발 싸발 세상. 저는 여러분들 한번 배팅하면 목숨 걸고 합니다. 이 여자가 마지막 여자라 생각하고. 그러면 여자가 와 이 새끼 진짜 고백 안 받아주면 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들 정도로 해야지 우리는 될까 말까 해요. 진짜 저기 실장님 그 주차하면 돼요. 아 재수없어 죄송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발렛 해줄 거야. 발렛 해줘요. 발렛 해줘. 아 이노 존잘러의 삶 이러는데 여러분들 고추가 작을 거야. 된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위안 삼아야지. 아 죽겠다. 와 죽을 것 같아. 여기 앉지. 사장님. 아. 주문할게요. 단체. 한 10명? 10명 단체 아닌가? 모르겠다. 옷에 비듬이 아니고 이거 그 축구 그 장갑 그 부스레기. 방지에 넣어줄게. 아 그래. 김인호, 영민, 로이조, 김민교. 그분 누구지? 차돌? 차돔, 홍이. 홍이는 사장님 주문 좀 할게요. 네. 야, 싼 걸로 시켜. 야, 너 영민이 산다는데 삼겹살로? 네, 삼겹살. 삼겹살로 형사님. 3인분 주세요. 테이블마다 3인분씩 넣어주세요. 3인분씩, 테이블마다 3인분씩. 저희 한 10명, 6테이블 3개 쓸 거거든요. 테이블 3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깃밥 10개 주시고요. 콜라사이다 6개 주세요. 너도 열로 와라. 네. 여기 일반인들이 있어요. 여기는 좀 시킬 때 한 번에 시켜야지. 아, 맞아. 안 그러시면은 이모들이 막 귀찮아, 아니 막 짜증내시네. 맞죠? 그럼! 맞죠? 제 아이디어. 그럼 앞번에 확 해버려야 돼. 한 번에 다 시켜야 돼, 맞죠? 왜 오셨어요? 333, 삼겹살 333, 된장찌개 333. 16개. 국밥 몇 개? 청양고추 많이.
중량꽃은 이 중간이잖아요. 아, 네. 나 내일 아줌마 하나씩 세 개 아홉 개 신상 둘이 사귀냐고? 여동생 있으면 나는 K랑 이노 주지 있었으면 사장님 저기 진로 요즘 거랑 테라 두 병 주세요. 요즘 거 아닌 것도 있어? 테라? 저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거 있더만. 아, 진로 없을걸요? 형 그 한정판이어서? 아 저딴 테이블 있잖아요. 아, 있어요? 아니, 한정판이라고? 소주가? 30년 한정판 뭐죠? 한정판이야. 저도? 아니 음료는 뭐 어디요? 음료는 콜라 사이다 한 네. 개씩 싹 주시고 여섯 개? 야 여기 먼저 세 개 예 얻는 확 줘 그래 배고픈 여기 진짜 맛있는데 축구는 항상 여기 오네 그치 연보랑도 여기 왔었고 맞아요 스타비제이드라고도 여기 이노 이쁘지? 이노는 형 한 번도 속상하게 한 적 없어 있었나? 형이랑 트러블이 있었던 적 있었냐? 없죠 형한테 서운한 적은? 없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한 번 또 친해지려면 한 번 싸우는 것도 좋긴 해 아 형이랑 싸우기 싫어요 왜? 형은 성격이 한 번 싸우면 완전 이게 그 토라진 성격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뭔지 알죠 형들 싸워도 풀어도 그 앙금이 남아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딱 최근 형이 그런 스타일이라서 싸우면 안 돼 최자랄인데? 어 맞아 그건 있어 맞아 나는 그건 있어 애초에 잘 안 싸우는데 한번 싸우면 나는 막 진짜 제 법정 싸움 가니까 찝찝하지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싸워서 이누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그 후에 술 한 잔을 먹게 돼 이누야 근데 왜 그랬냐 근데 그건 네가 아니었지 임마 이러면서 아, 형님 그때 이거 또 꺼내신다고요? 오호 이 새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나중에 이노가 애를 낳아서 돌잔치에도 뒤풀이 때 이노야 근데 기억나? 15년 전이었나? 어우. 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놈아 진짜. 그래서 딱 싸울 사람과 안 싸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 나는 적 없잖아, 여러분들. 저 얘기해봐, 여러분들. 저. 고기 누가 구울 것인지. 네, 우리, 아, 우리 식장님이 고기 잘 구워. 우리 식장님이. 6분씩 앉을 거지? 야. 아 민규 저기 담배 피고 있어요. 아 담배가 아니고 담배 안 피나? 어 왔어요. 너 왔다. 어 여기로 와 여기로. 아 갱승제로도 왔구나. 표식이도 왔고. 어 뭘 죄송해. 야 형이 뭘 죄송해.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 들어와. 아, 안으로 들어와라 안으로. 민규 씨 일로 오세요. 아 민규 담배 안 피어? 딱 봐도 목소리가 저기 하루에 좀 한 값씩 피게 생겼는데. 제가 거의 성대 결절이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러고? 저희가 반말하는 사이인가요? 존댓말하는 사이인가요? 아 형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어요 저도 맞죠? 그냥 많이 노세요 형님 알겠어요 25살입니다 알겠어요 민규야 여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우리 평소보다 데시벨을 좀 낮추자 네 형님 전 소소하게 먹는 줄 알았는데 방송이 켜져 있네요 어? 얘기 안 했어? 몰랐는데 그러면은 민규는 소소하게 먹어 그래도 또 왔으니까 아 근데 좀 부담스럽긴 해 카메라 켜져 있는 게 좀 하다가 그러면 아예 방제를 좀 빼줘야겠다 민망하니까 어 안녕하세요 고기가 고기 잘 굽지? 아니 나 고기 잘 굽지 어 여기 앉으세요 나도 가야 돼 근데 남 맨날 받아 먹는 게 있잖아 그럼 근데 구울 돈이 있어 보통형 민규가 구워야 되나 아 나 못 구워 아 근데 이런 것도 막내가 해야지 그거 맞지 막내가 해야지 아 물 먹고 싶다 전 담 어 어 차장님 오셨네 담배 하나 아 맛있겠다 근데 어디서 근데 여기 화면으로 온거 같아 이거 예상집 유명하네 나 안 먹었어? 어 아 그냥 지나가겠어 어 아니야 마실라고? 컵이랑 가지고 아 아니 아니 안 됐어 안 됐어 내가 갖다 줄게 조금만 참아봐요 와 이모 이거 양념게장이에요? 여자 아니 뭐예요? 뭐예요? 이게 양념게장이 아니라고요? 이게 양념게장이 아니에요? 에이 거짓말! 양념게장 맞죠? 열심히 한 번 더 안 깔아주는 거 얘기는? 하나 더 해줘야 돼요. 더 와요. 양념게장 맞는데요? 밥 먹어봐. 밥? 어. 밥 먹어봐. 밥 10개 주문했어. 밥 10개 레전드네.
야, 근데 너는 그 롤드컵을 포기하고 온 거야? 아니, 포기가 아니라 원래 이상호가 중계하는데 같이 중계하자고 했는데 좀 먹고 가기로 했어. 오늘 취소 안 돼? 아니야. 아우, 감사합니다. 알았어, 그럼 형이 구워줘. 이거 턴 아니야. 너 운명이야, 내가. 아, 내가 구울게. 드디어 구워. 나 근데 참고로 다 잘 못 구운다. 약간 떼어도 되지 않을까? 좋아졌습니다. 원래 옛날엔 임마 연탄에 대충 타먹고 그랬어 임마. 아, 근데 우리 이번에 돌아갈 때 그 삼겹살이 진짜 없네. 밥이 안 왔네. 밥이 와야 되는데. 야, 먹어도 되나? 아니요. 안 돼? 오, 뭐야. 아, 우리 마브로 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이거 양념 잘못된 일 아나? 양념게장? 나 양념게장 좋아하는데. 진짜 이거 토마토 터지면 우리 회식자리네. 야, 이모 밥 좀 주세요. 밥이랑 찌개. 태클라가이 고맙습니다. 홍준영은 언제 올까? 술자는 어떻게? 저만 주세요, 술.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 네, 나 혼자 먹어. 아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말아서 먹어. 알았어요. 맥주잔은 몇 개? 몇 개? 내가 먹었던 거. 그렇게 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몇 개? 아니, 다섯 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맥주잔인가요? 아니야, 이거는 음료잔이다. 제가 깨울게요. 아닙니다. 제가 깨울게요. 불 줄여, 불 줄여. 감사합니다. 네. 불 줄여요? 네. 이모 양념게장 무한 리필이에요? 아니, 한 번. 아, 네. 접속. 두 번? 한 번. 이제 따드릴까? 네? 따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양념게장 더 먹어. 시키면 돼, 돈 주고. 아, 아닙니다, 형님. 한 번이면 충분해요. 와, 아, 파종인가? 아, 500개 감사합니다. 파종품인가? 네, 와. 아,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럽다, 누나 좀. 감사합니다. 앉아, 앉아. 누나도 없잖아. 여기 있냐? 아, 네. 내 방에? 아니, 조금 있지. 아, 끝났어. 잘 먹겠습니다. 아보라 형님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 많이 먹어. 아, 몰라. 나 그 컨셉 한 번 하고 나서. 아, 맞아. 어, 근데 드셨어요? 네? 드셨어요? 아, 저 실제로 먹을게요. 네. 이모, 여기 상 좀 봐주세요. 용인이 형 여기 앉아. 용인이 없네. 어, 앉아야 돼. 앉았다. 몇 명 더 왔다. 한 테이블 돼? 이모, 여기 앉으세요. 아, 제가 여기 앉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먹어, 먹어. 아니야, 아니야. 먹고 있네. 네, 여기 여러분들 카메라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을 수 없어. 야, 이누야, 영민아, 너 방송을 열어줘라. 왜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또 누구 보여줘 나오니까 차라리 네가 여기서 열어서 여기 롤 BJ분들 좀 나오게 먹던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게. 아, 근데 또 너 괜찮다니까요. 형 오늘 제일 고생해서 생방송으로 해서 쭉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형은 이제 하다가 끌 거야. 이제 빨리 켜줘, 진짜. 너 이게 네가 켜놔야 형도 끄지. 홍이야, 형 차에서 형 그 아니 그 카메라 한 거 방송용 예. 카메라 좀 갖다 줘. 뭐요? 방송용 카메라. 어디요? 거기 열릴까? 그 빨래 타시는 분한테. 아, 근데 늦은 거 아닌가요? 이거 카메라 늦지 않았나요? 어, 카메라 거기 꽂혀 있을 거야. 어, 방송용인데.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여러분들. 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이 제일 고생.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아,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네. 아니, 너무 일찍이 아니고 오란 대로 온 거야. 네네. 아, 저도 원래 5시에 오는 건데 제가 너무 늦게 그 길이 잘못 들어가지고. 아니, 덕분에 좋았어. 학수랑 친해졌어. 아,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스타 BJ들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서 빨리 먼저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배그 BJ들은 배그 BJ들끼리 뭐 따로 이게
배급자들끼리 따로 이렇게 할 것 같아. 아, 막배리 형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막배리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막배리 형님 감사합니다. 저 형님 오늘 학벌당 3,000개 걸어주셨거든요. 아, 아이고야. 저 때문에 조글페이 알아봤는데 한 골밖에 못 넣어가지고 열 골 넣으면 3만 개 쏠라고? 네. 아이고야. 스타가 있어, 스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배급 BJ들은 따로 회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대요. 어쨌든. 아, 고마워. 그러면은 영민아, 네가 제가 절로 갈 거야, 차라리. 다양하게 찍어. 네. 다양하게 찍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저쪽으로 가세요. 카메라가 보이시죠? 어, 형님 일로 와. 아, 아니 저 여기 있어도 됩니다. 차돈 씨가 제 옆으로 오실래요? 네. 응. 왜냐면 다리 비면 그렇잖아. 차돈 씨는? 먹긴 하는데 어제 너무 많이 먹어요. 저 뭐야? 장수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네. 제가 형인가요? 네. 28살입니다. 아, 오. 네. 아, 이쪽으로. 네.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형님이 또 쉬는 건가요? 아니, 형님이. 오. 아, BJ들하고 있으면 어디 가나, 형이야? 딴 데서 나 막내 많이 하거든? 나 막내 많이 하거든, 33이면? 여기서는 형님이 제일 그 연장자 아니세요? 연장자라. 아니, 그러니까 대빵. 아, 민망해. 아, 손아. 왜요? 네. 아, 세다. 은희 형님은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저 28살이요. 28살. 아, 이게님은? 저 25살입니다. 말 편하게 하세요, 형님. 아, 너무 25인데 대단하다. 형님 혹시 양념게장 안 드세요? 나 안 먹어. 너 먹어. 저희 혹시 드시나요? 리필이 한 번 드세요. 리필이야. 이거 먹으러. 어, 감사합니다. 나 리필도 드세요. 아, 근데 여긴 진짜 게장이 맛집이야. 뭐라고? 나도 먹어야 되나? 원래 2시간? 형 많이 먹어. 아, 형 오늘 찾기세요, 찾기? 응. 아. 이모 이거 리필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요. 차돈 씨는 어디 살아요? 저 바로 논현동이요. 아, 강남 사세요? 네. 아이고. 어? 왜? 아, 아지랑이 형님. 어. 이 풍력이 왜 이렇게 좋아? 누구야? 아, 차돈 형님 팬이에요. 와. 어, 차돈 씨 뭐 감사합니다. 뭐, 어? 차 뭐 하나 더 드실래요? 먹고 말하겠습니다. 네. 아, 드세요. 진짜로. 아, 제일 아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 괜찮습니다. 이번달에 나오실 거예요? 아니 먹어 누나. 먹어. 아니 진짜 좀 드세요. 아유 먹고 있어요. 은지가. 정말 진짜. 이런 자리 막내가 굽는 거야 임마. 임마. 내가 볼게요. 나한테 이런 상상도 못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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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브당 한 번 리필이죠. 아, 막 시켜도 되게 편해요. 제가 여기 낼게요. 오. 야. 아, 왜냐면 내 팔. 너. 야. 또 왜? 뭐가 있지? 몰라. 다 나오는데? 고기. 그 봉준이 결혼식 신부 투구를 합니까? 신랑 투구를 합니까? 신랑 친구 신랑을 내리는 모습에 대한. 아. 아, 그거 내가 또 해봤는데.
마. 왜? 아, 개꿀 맛이야. 안 먹어? 원래 결혼한 나도 회부 결혼할 때 나는 거기다 안 냈어. 따로 신랑한테 그냥 찔러줬어. 합소. 공주님 돈 많으니까. 아 힘들어요 진짜. 아 힘들어. 거기는 어떻게 어디려? 네 여기 탔어요. 거기는? 네. 도저요. 3인짜리 두 개 더 받아. 네, 처음처럼 똑같이 줄게요. 네. 왜 안 된대? 제가 볼게요. 3인짜리 두 개 추가. 뭐 있는 건데, 좋아한데? 아,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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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3인짜리 2개 넣어. 야, 이제 끝이야. 8부. 개소리야. 그러니까 말했잖아. 8개 먹기. 나이가 어때? 나보다 좀 안 되는데. 24살. 어메. 야채 좀만. 예. 예. 네, 상추. 이거. 해적단 분들은 따로 뭐 먹으러 갔어요. 형님 방송 신경 안 써도 되죠? 응, 어, 어. 못 먹어. 원래 롤비드는 따로 이렇게 밥 자주 먹고 해? 아니 자주는 아니고 이렇게 한번 모이면 누워서 주로 이상호 상호 상호 쓰면 이제 근데 아무래도 연장자인 로이조 형이 아 로이조가 또 롤비 챙기는구나. 예 알았어요. 챙기진 자, 않고 억지로 참, 파는 느낌? 간장 게장 어 감사합니다. 김밥 4개 알겠습니다. 이제 차도님은 누구랑 치나요? 저요? 응 야킹 BJ들? 네, 그나마 약한 게 누구랑 좀 친해요. 영민 형이라고 얘기 안 하네요. 어. 아, 그러니까 저는 그 표정이 좀 난감해요. 제가 친하다고 말했는데 아니라고. 아 누구랑 방송해봤어요? 약미지 약킹 중에서는 뭐 영민 형이랑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해본 것 같아요. 역겜 BJ 분이랑 혹시 사귀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 아 없어요? 네. 오, 근데 진짜 잘생기셨는데? 저랑 약간 비비네요. 제가 3번 서강준인데 박서준 느낌 나네. 어디 서강준이라고? 3번이요. 3번? 아 잘생기셨어. 3번 사는구나. 민교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누구 닮았는데 누구야 형님? 탤런트 중에 누구 닮지 않았나? 진짜? 김재훈. 누구? 김재훈. 김재훈? 김재훈이 누구야? 오지전의 주인공 그 이재훈. 이재훈? 아, 이재훈? 아, 이용재 닮았는데 결국은. 뭔 이용재야? 아, 이용재. 아, 이용재. 이재훈 말한 거야? 아, 주지훈. 알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뭔 이용재님이야? 형님 이명박은 블랙 가셔도 돼요. 악성 악성이기 때문에. 야 정우성. 왜? 왜 서강준?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느껴보네. 그래서 차도님은 어쩌시다가 BJ가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좀 진지한데 네. 20대가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20대 이제 청춘에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어 도전하게 됐습니다. 원래 BJ하기 전에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골프장 캐디요. 어? 캐디 하셨구나. 네. 캐디 한 5년 정도 하다가 제가 소문에 가면 전주 얼짱이시라고. 아, 맞아요? 아니에요.
패디가 뭐야? 아, 그 골프에 치시는 거지. 같이 가고 옆에서 이제 코치 해주고. 아, 맞죠? 네, 사장님 나이스 샷. 나이스 샷. 패디 몰라 패디? 어. 너 우리 팀에서 패디네? 개소리야. 개소리야 난 전 패디. 뮤직도 맨날 나이스 샷. 캐디나 그런 거 하면 약간 팁 이런 거 많이 주지 않아요? 그쵸. 팁 많이 받나요? 하루에 한 2만 원? 에? 네? 하루에 2만 원. 왜요? 받았을 것 같은데? 아, 그게 평균이에요. 아, 평균? 네, 평균이에요. 제일 많이 받으시면 그럼? 홀인원 했을 때? 아, 50만 원. 아, 홀인원 하면 기분 좋아갖고? 네. 송구로 님이 오겠거든.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와, 폭력이 왜 이렇게 좋아? 와, 폭력 미쳤다. 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와! 와! 아, 청계를 또 와. 와, 뭐야? 와. 아, 여러분들. 아, 또 내 과자. 내 과자님 감사합니다. 어우, 그렇지 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그렇지 마. 미안해, 미안해. 와. 아, 근데 민규 눈 두 개 합친 거 눈 하나네. 뭔 소리예요 또 형님. 아, 눈이 엄청 크네. 자연이신가요? 네네. 저도요. 아, 되게 귀여우세요. 저요? 네, 진짜. 소연님 감사합니다. 소연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만 쓰세요. 너무 고마워요. 그만 쓰세요. 와, 근데 풍경 미쳤다. 남캠은 달라, 남캠은 달라. 자, 조만간에 한번 갚을게요. 아, 진짜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네. 아, 진짜. 나도 미리 갚아요. 선생님들 더 시켰어요? 고기? 거기? 더 시켰어요. 거기 있어요. 시켰어요? 네.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 그래요? 너 양념장을 몇 개 먹었어? 여자친구 없어요, 왜? 네, 여자친구 없어요. 방송상? 아, 진짜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저희는 맥주 한잔 할 건데. 어, 먹어. 아, 그래. 저희도 질 수 없죠, 형님. 한잔 할까? 형 콜라로, 차 때문에. 형 콜라로 할게요. 질 수 없죠, 왜 한 거야? 차 때문에. 아, 그냥? 콜라로. 묵직하게. 농산님이에요? 농사예요? 불안할 건데. 돼지고기는 지금 특히나 더. 네. 그래서 좀 바닥이. 뭘 잘하세요? 아, 저 잘하죠. 뭘 하세요? 안 하세요? 배그 연습하고. 배그요? 배그도 백동선 잘 잘하지. 아, 근데 최군 형님. 아바타 소개팅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형님. 아, 안 그래도 너 섭외하고 싶었는데 너 여자친구 있다며. 아, 방송인데 뭐 어때요? 더 나가고 싶어요. 야, 우리는 진짜로 하는 거야. 저도 그때 마음은 진짜예요. 섭외만 해주시면. 알았어. 생각. 아, 근데 사도형님 한번 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아, 저 영광이죠. 잘생겼네. 잘생기셔가지고. 네. 홍이 형님도 남캠 분 아니에요? 네, 저 그게 아닙니다. 아, 그러면. 약기. 아, 약기. 네. 남 잘생기셨는데. 차도는 이상형이 뭐예요? 저 발에 각질 없는 여자요. 발에 각질 없는 여자? 네. 왜요? 발을 막 이렇게 살. 아, 패티시는 아닌데 골프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골프장에 얘기했는데 발에 각질 있는 여자를 많이 봤어요. 많이 걷다 보니까. 아, 네. 어때 보죠? 여름에는 뭐 이제 샌들 신고 출퇴근하니까. 아, 나 또 따로 어디 막 풀숲 같은 데 가서 확인하나. 아, 저 따로 이렇게 맞는 줄 알고. 다리 이쁜 여자, 네. 각질 없는 여자. 민규는 여자친구 있지만 이상형이 뭐야? 저는 약간 이렇게, 저는 약간 볼륨감? 노트북이라서 아직 젠더가. 지금 여자친구는 볼륨감 있어서. 아, 예, 네, 그럼요. 오. 아마? 젠더가 따로 있다더라. 좋네, 좋아. 아. 맛있다. 저예요. 어, 그래 50만 원 보내주세요. 와, 클라스 뭐야? 계좌입금 해줬다고요? 야, 낙배르 형님. 진짜로? 와, 누가 50만 원에? 여기 가게에 50만 원 입금해 주셨대. 야, 삼겹살 치워. 소고기 먹자, 소고기. 이모, 그 지금 계산하고 소고기 집으로. 아, 아니. 네, 30까지만. 아.
막베르님이래요, 막베르님. 넘은 건 또 제가 낼게요, 넘은 건. 근데 그게 맞지, 사실. 그게 수수료도 맞지. 없고. 그게 맞지. 와, 근데 이모 계좌번호 알려주셨나 보네. 응? 가게 계좌가 있잖아. 가게 계좌로? 보라가 이런 건 좋지. 야, 오늘 막 먹어도 되나요? 뭐로 많이 먹어. 먹어도 돼. 이모, 콜라 사이다랑 양념게장 리필해 주세요. 양념게장 리필해 주세요. 그래요. 나는 손이 손 낼게요, 제발요. 네. 내가 아예 안 가져왔어. 셋. 너무해. 이모, 양념게장 계산할 테니까 좀 듬뿍 해서 좀 주세요. 아, 이모. 야, 맥주는 여기 있는데 어떤 거 더 갖다 드려? 나 내 거야,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릴리가 몇 개 갖다 드려? 편집을 좀 잘하잖아. 그래서 맥주 몇 개? 맥주 두 개. 어메, 이모. 잘하잖아. 그 쌈장도 두 개 줘. 아, 그거 그냥 너네 위로 그거 보이고 보니까 잘 나올 거 같은데. 그거 잘 나온다. 릴리가 그러니까 아니, 다 먹었어. 아, 많이 죽었네. 솔직히는 술 먹니? 어, 왜 한 잔 받을래? 야, 임마, 형님이 드시면 한 잔 받고 그러는 거야, 임마. 억지로 먹지 말고. 자. 와, 나 땐 저런 맛은 상상도 못해. 그냥 바로 이거 아니야? 아니. 바로 딱. 야, 민규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아, 형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진짜로? 아유, 그럼, 아이, 그럼. 요즘 좀 안 돼. 형님이 집에 바로 컵부터 들었는데, 나 때는. 와. 야, 민규야, 너 때랑 하냐, 요즘 애들이랑. 아유, 나서, 나서. 잠깐만, 우리 소주. 근데 관이 없는데요? 어? 야, 임마! 형이 또. 형이 줄게. 형이 줄게. 야, 민규야, 소리 좀 하지 마. 아, 형님, 이게. 아주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애들... 없으면 만들어 와야지. 아이, 애들 주눅 들어, 아서라.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이모, 쏘리. 근데 시끄러워, 또 쏘리, 쏘리. 이게 뭐야? 콜라야? 여기 물이에요. 뱅승이는 술 먹니? 어? 네? 술 먹니? 네. 아니, 진짜로. 아, 저 좋아해요. 그래, 그래? 오. 오늘도 마시고 왔어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야, 그 맥주잔 하나 줘서. 홍이는? 네, 저 소주 한잔 먹겠습니다. 아, 소주? 네. 그래. 고생했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차돈 친구분도 소주 한잔?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유. 쪽쪽 빨아먹어, 저기 뭐여? 아껴 먹는 거거든요. 소맥 괜찮아, 갱승아? 아, 네. 효식이는 몇 살이야, 올해? 네? 몇 살이야? 저 스무 살이요. 서른, 뭐? 어우, 깜짝이야. 왜 딱 한 잔만 먹어? 차갑고 갔니? 네? 차갑고 갔어? 아니요, 저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집에 와서 방송해야 되니? 아니요, 오늘은 없어요. 네? 나도 한 잔. 형님, 19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렸지. 아, 걸렸어? 형님, 네, 술 그거 먹네요. 킹이스 테라. 아이, 저 진로. 아, 역시 김민규 오늘 얘들아. 자, 우리 한 잔 쫙 가자. 아, 나 못 참겠다. 야, 저기 갱승이가 건배사 하나 해봐. 그냥 건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건배 한번 해줘. 형님, 네. 다들 먹는데 저도 못 참겠습니다. 콜라 한 잔만 따라 드십시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형님. 그래, 우리 민규 고생했는데 한 잔 쭉 먹고. 저도 못 참겠습니다. 얼큰하게 먹고 든든하게 가라. 전 차 때문에. 간잖아요. 위하여. 뭐를 위하여? 너브. 아, 좋다. 아니야. 이모, 쌈장 두 개요. 네. 어? 이제 궁금한데. 아우, 대차니까 너무 좋다. 대부분 자돈 씨는 어떻게 내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네. 편하게 해도 돼요. 맞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까 나는 감사합니다. 아,
갱승아 한 잔 더 할래? 아 예 좋습니다. 어. 근데 갱재라고 하면 좋습니다. 너 갱재 아니야? 네 갱재인데 갱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 네. 갱승제로? 네 갱재 네. 그래 사람들 나 저기 거제 폭격기 알지? 네. 다들 거폭거폭가 돼? 맞죠. 난 초반에 폭격아 어 폭격하라 그랬는데 그 아 그래 미안해. 갱재야라고 하는 게 맞지? 네 그렇게 불러요. 갱재 갱재. 민교. 민교는 본명이야? 저 본명입니다 형님. 본명으로 방송하는 애들이 하는 애들이 순수한 애들이 많아. 진국이죠 진짜. 깨끗하게 살아온 애들이. 형님 본명이죠 최고. 아, 감염. 야. 어 형은 딴 거는 몰라도 군이가 진짜 이름이면 좀 아이러니하지 형. 아 그건 맞죠. 어, 형은 군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맞죠. 맞죠 맞죠. 그럼 이름 따라 간다고 사람. 어, 차돈이가 한번 말아볼래? 표식이 어 표식이도 한 잔 더 해? 어 억지로 먹지 마. 주량이 어떻게 돼? 어 잘 먹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원사들 안 있어? 야 임마. 형들 앞에서 가오 잡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 어, 어린 건데 저거. 어 24살 저. 아, 이해했습니까 진짜? 아, 친구예요? 아 형님 저 25. 20. 아 20이에요? 어. 여기 고기 꺼주는 사람은 저기 우리 조정국 실장님. 아니야 아니야. 야 개새끼 아무도 안 듣네. 네. 원래 오. 초콜릿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그 한 잔 하기 전에 또 그 원래 풍 한번 딱 터지지 않습니까 형님? 아 네가 직호용 방송 많이 봤구나. 그럼요. 또 원래 그거는 두 당 100개라고 들었습니다. 한놈 부식이 석담 너구리. 어 우리가 몇 명이냐 그러면? 오징어 육개장. 어. 여섯 분 드시네요. 아 그럼 600개 받고 먹자 먹자 이거 아니야? 야 혹시 혹시나 해서 민교가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들. 한 번만. 5초만 기다려볼게요. 오. 4. 3. 처음 한 번만. 2. 2. 아 민교독이 한번 봤나요? 아 형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뭐하노? 전 여기까지입니다 형님. 어 아예요. 네, 한잔해요 여러분들. 네, 한잔 해보겠습니다. 어, 네. 아 여섯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당 한 개. 이게 맞지. 아우 많이 써서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 이모 여기 너무 양파 치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난 개가 좋은데. 민교는 참 그 어렸을 때 어른들 말 더럽게 안 듣게 생겼다. 형님 저 효자예요. 아 그래? 가족들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방송하고 나서? 사랑? 아 근데 저는 제 수익을 다 어머니한테 아 그래? 네.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대. 어 물티슈 좀 주세요. 어메 이명 선생님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민규야 예 형님 입술 좀 닦아라. 게장 묻었다. 양념 묻었다. 감사합니다 형님. 차돈이 불편해? 아니요 약간 불, 안절부절 못해 보이네. 아. 평소에 무슨 방송 많이 보세요? 저요? 몇 달이세요? 봐봐요. 네 남캠 분들은 남캠 분들 방송 많이 보나요 원래? 저는 뭐 이노 형 방송이나 K 형. 아 이노 형님이랑 K 형님. 태군 형님은 안 보시고. 아유. 아 늦었지 이미.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람. 가장, 가장 많이 보는 거. 아 그러니까. 형님 시대가 변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민규야 진짜 너네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진짜. 그거 한 2년 전만 해도 뭐 방송 봐요 하면 다 최군이었는데. 아 어. 그치. 이제 한물 가. 에이 한 잔 해야겠다. 한 잔 더 할 사람만 빈 잔 줘. 현식이 한 잔 할래? 그래 그래 먹지 마. 그래 우리 갱승이도 한 잔 하자. 우린 또 우리 강요 안 해. 어 갱제 갱제. 인방계를 중에서 우리 그래도 가장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나이 다 좀.
와, 목살 나왔다. 뭐 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이거 처리돼요. 나올 놀 데가 없어가지고. 홍이 형 술 한잔 드릴까요? 어. 그래, 홍이도 한잔 해야지. 돌아오니. 형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서른이요. 어? 와. 진짜 동안이죠. 어, 네. 진짜 동안이시네. 오늘 리프팅만 잘하더라. 아, 어, 예. 저 개망해가지고. 너 용루 알아? 아, 알죠. 용루 보여줘, 용루. 네, 안녕하십니까. BJ 용루입니다. 네, 오늘 콘텐츠, 예, 오늘 용다발이 팔았어요. 예. 아, 상대모사 똑같으시네. 어, 나도. 아, 먹자. 어디 갔다 오게? 네, 화장실 좀. 어, 갔다 오면 돼. 아, 먹자. 이거 저희 이제 괜찮아요. 3번 산다고? 3번? 예, 3번 산다 형님. 3번이 어디 있는 거더라? 안양 옆에 있습니다. 아, 거리가 꽤 있구나. 형님 지금 강남에 거주하세요? 3번 사세요. 3번? 안산 아니죠? 안산. 안산 알죠? 네. 저 안산 동생인데. 아 진짜?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강북 미아요. 강북 미아? 네. 미아 사거리? 네. 어디 봐요? 3번 유명하지 진짜. 리아리가 옛날 그거 있었는데. 네. 아 그거 있어요 맞아요. 텍사스. 네. 미아리. 3번에 양아치들 많잖아요. 뭔 소리야 3번 세계도시인데. 야 우리나라 어디든 양아치 많지 뭐 3번에만 많아. 3번이 좀 많아? 양아치. 아니 양아치 따져보면 안산 아니에요? 아니 3번이 훨씬 더 많은데. 아니 안산은 그 GTA 아닌가 GTA? 산 안산드레아 쓴가? 그럼요. 가다가 이렇게 어깨빵하고 옆에 돌아보면 갑자기 배에 피 흘리고 있다고. 아니 안산 그렇게 들었는데. 맞아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거 웃기더라 뭐 고담대구? 맞죠. 그 다음에 뭐 마계 인천. 맞아 산 안산드레아스 막 그런 데 많다 그랬는데. 막 대림동도 좀 무섭다 그러고. 대림동.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 치안이 좋아. 우리나라처럼 저기 여자가 새벽 3시에 편의점에 담배 하나 사러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 맞지 보통. 어 세상이 다 블랙박스고 카메라니까. 외국은 힘들지. 민경은 왜 해외 여행 어디 가봤다 왔어? 저 괌이랑 일본이요 형님. 어 이 시국에? 일본은 제가 군대 전역하고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2년 후회 중이요 진짜. 후회 왜 어디 갔다 왔는데? 오사카요. 아, 오사카. 일본에 갔다 온 걸 후회 중. 아 진짜 그런 나라 가는 거 아니었는데. 아이 또 뭐 좋아지겠지. 돌이킬 수 있으면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그래도 네 D드라이브만큼은 친일 아니냐? 예? 어? 친일까진 아니고 전 약간 에로추. 그 약간 한국말 들리고 그리고 스토리. 아 이채담 스토리. 익은 다음에 뛰어야지. 용주골 이런 거 봤겠네. 아 용주골 블루스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동창회. 등산의 목적. 맞죠 맞죠. 아. 아니면 그 뭐야 경치 좋은 집 그런 거. 전망 좋은. 아 전망 좋은 집 그런 거. 경치 좋은 집. 시바 무슨 막 명당이냐. 아 그런 거 원래 또 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참 할 나이지. 그런 게 있지. 예, 갱제? 한잔할까? 술 아 있구나. 한잔하자. 오늘 야 몰랐는데 갱제가 롤 쪽에서 엄청 유명하는 거야. 아 유명하죠. 어? 뼈대가 붙죠. 아니 롤만 유명해도 뭐 롤이 최고인데. 갱제. 안에 어 차돈이 같은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술 잘 타네. 제가 또 캐디하고 이랬어가지고 사장님들 저기 또 비위 많이 맞췄거든 저런 애들이. 맞는다 맞는다. 네 그런 거 한 사람들이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럼 얼마나 어? 야 너 소맥 잘 탄다고 갱제가. 저요? 어 칭찬하더라. 아, 한 잔 더 따라드릴게요. 그렇지 그렇지. 어. BJ 바닥은 말이다, 차도나 나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인기가 나이야. 시청자가 깡패야. 어, 진짜. 진짜 이런 더러운 세상. 아, 근데 인정해야지. 너도 막말로 BJ 했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내고 다니지. BJ 안 했어 봐. 맞죠? 저 바로 진흙 들어갖고 아무 말도 못했죠. 어, 형도 BJ 안 했으면 뭐 어디서 그냥 웨이트 하고 있었을 거야 그냥. 우리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 그리고 차돈? 네. 이 보이는 라디오 BJ는 진짜 라인을 잘 타야 돼. 어. 라인. 어, 라인 중요해. 어. 형님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꼰대 같습니다. 라인. 야 너도 라인 있잖아. 그럼 맞죠. 어. 라인 잘 타야지. 어. 아, 추천해줄 라인 있나요? 어? 추천해주고 싶은 라인. 롤 쪽에? 아니요 아니요. 보라. 차돈님한테. 그러니까 약간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어떤 길이냐, 별풍의 길이냐, 아니면은 뭔가 좀 빠른 배비와 빠른 파비의 길이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 괜찮은 라인은 내가 봤을 때는 요즘은 뭐. 아 요즘은 또 노도가 괜찮은데 폭력도 좋고 바로 요즘은 김인호 괜찮다. 요즘 보라에선 또 김인호가 괜찮지. 어허. 우리 라인은 소면이 안 되지. 최근 형님 소면이라서 네. 그리고 1년 타월도 아니고 33살. 형도 골프 좋아해? 아 골프 어 자주 쳐. 자주 쳐. 나도 집 앞에 맨날 가서 치고. 특별히 골프요? 아? 특별히 골프요? 어 나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뭐 머리 올릴 시간은 좀 없고. 그냥 뭐 어 갱승아 한잔하자. 맞죠? 나는 못 봐요. 저 얘 그 공기 가가지고 여자라고 이제 아 너무 맛있다 오빠라고 그러고 그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딱 소주 한 병 먹고 왜요 이모 왜? 이모 갑자기 이모 전 8병 아? 콜라? 아. 이 양반은 오호 이모 거야, 저 벌건 걸로 5병 이모가 갑자기 양념 계좌? 다섯 그릇. 지금 양념게장 다섯 그릇째 먹고 있어. 민규가 진짜 재밌구나. 근데 그만큼 맛있잖아요. 인정? 야 민규야 근데 너는 상호랑 없으니까 더 빛나네. 아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보라일 때. 나는 너랑 맨날 상호랑 있을 때 만났잖아. 예 네, 맞죠 맞죠. 근데 상호가 없으니까 네가 더 이걸 잘 치는데? 아 아니에요. 어, 상호에 좀 묻혔던 것 같은데 네가? 형님이 다 받쳐주고 하니까 그런 거죠. 어 그래? 그건 아니죠 솔직히. 그건 맞지. 보라 할 땐 또 따로 만나봐야겠네. 와 근데 상호는 오늘 아까 7만 명 보더라. 와. 아 근데 롤드컵이 요즘 핫해갖고. 어. 왜? 아니 아니. 아니가 태빙방에 태군 빈복 덮이는 거 봐. 아 이거 제 아끼는 빅맥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최근 인간인가 대빙가 있는데 어떤 거 대간이라고. 만들기 힘든 빅맥이에요 여러분들. 물 깜뽕 아직 안 익었죠 이모. 조금만 익었어. 아, 이런 거는 먹어도 돼. 이런 거는 드셔도 돼. 아, 술 잘 먹네. 아, 술 하는 거 아니야? 형이 술인데 어떻게 안 먹어 있어? 그건 맞지. 어? 정확하네. 알지? 이게 맞아. 이런 새끼 나쁜 새끼야. 어? 뭐 하냐? 야, 나도 어제 맞았다. 어? 어제부터 아, 맞다. 비율이 어떻게 타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대충. 아 느낌으로? 네, 약팀하면 맨날 술 먹으니까 대충 따라요 이제. 일본 출신이 뭐야 너? 네? 뭐 전주 일본 출신이라는데? 일본이 뭐야? 그냥 물타기 같은 거. 아 무슨 물타기야 일본이 뭐야? 초이스? 아니 일본이 어떤 게 일본이라는 거예요? 뭐 업소 말하는 건가? 기호 1번은 아닐 거 아니야. 아 그쵸 예, 거기. 아 그냥 짱이라고? 아 여기 주먹? 그런 거 있대. 어 그래? 아 근데 비지거리 좋으셔. 봐봐. 아 이래서 내가 벌써 결혼까지 내가 간. 야 좋네. 어? 좋네 좋아. 좋네. 이건 친구한테 물어보면 알지 않나요? 아 전주 친구예요? 맞네. 어,
얘기해 줘봐요. 얘 학교 다닐 때 차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겠다고? 아, 아니, 차도 씨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하, 힘들이세요. 아, 이거 오늘 방송 키고 집에 가야겠다. 괜히 어줍지 않게 이거 껐다가 두드러 맞는. 저도 방금 제 어깨 잡았을 때 달고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 귀가 만두기네? 그러네? 레슬링 했었니? 주짓수요. 아, 주짓수. 조금 했습니다. 근데 만두기보다 무서운 게 부척이야, 너. 아, 진짜. 어, 아, 그럼. 넘사벽이죠. 만두고 뭐, 다 그러면 아시죠? 아, 진짜 주짓수? 무슨 벨트까지 갔어? 블루벨트 3그라리요. 불, 어? 파란띠? 블루벨트 3그라리요. 네. 파란띠. 파란띠? 네. 그러니까 태권도랑 좀 다르지. 어. 블루벨트. 주짓수 했구나. 4년 가까이 했어. 주짓수 했어. 4년 했는데 블루벨트밖에 안 줘요? 승급이 엄청 힘들어요. 힘들어. 네.